안녕하세요, 이동구입니다. 오늘은 불땐 거 네임하려고 해요. 네임하는 영상 찍어드리겠습니다. 요거는 장성류예요. 장성류. 요거는 이제 백토, D1 백토의 저기 갈색류, 밤색류. 요거는 꽃무양 그때 수업했던 거 이렇게 세트로 했는데 요거 깨졌어. 요거는 샐러드볼. 샐러드볼이 아니라 그 뭐죠? 아이스크림이나 무슨 저거 할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요거는 저거예요. 아이스크림. 아니, 아이스 커피. 요거는 동요. 동요. 만들다가 제가 마음에 들어갖고 제가 사용하려고 이제 만들었는데, 요거는 무광택유약이에요. 동구토의 무광택유약. 요거는 동구토의 화장토 한 거, 그 다음에 여기는 위에는 장성류. 아, 이렇게 두들기는 거, 누가 물어보시던데, 이 두들기는 이유는 얘가 이제 떨어지라고, 여기 요렇게 이제 열판 위에 세우는 이 지주라고 하거든요. 이 지주가 얘네들을 받치고 있어요. 근데 얘가 워낙 고열에 이제 불을 때니까 이것들이 딱 달라붙어 있어요. 그래서 떨어지라고 때리는 거예요. 요것도 디저트볼 같은 거. 요거는 밥그릇, 요거는 이제 무광택 유약이에요. 요거는 막걸리잔. 지금 제가 이제 요거는 이렇게 해서 막걸리잔 만들었어요. 요거는 밤색류, 요거는 장성류. 장성류가 얘는 이제 흙이 백토인데, 얘는 흙이 백토고, 요거는 장성, 같은 장성류인데 흙이 저거예요. 문청토. 그 색이 이렇게 달라요. 이건 막걸리잔을 제가 이번에 조금 신경 써서 만들었어요. 이것도 장성류. 지금 요거 꺼내는 거는 이제 다음 주 수요일, 이번 주 수요일부터 라이브를 하고 난 다음에 판매를 할 예정이에요, 제가. 공방에서 판매할 예정이에요. 요거는 꽃무양 그때 수업했던 거 있죠? 그거. 요거는 D1 벡터의 무광택 유약이에요. 다음에 얘는 막걸리잔이 대부분이에요. 막걸리잔과 밥그릇. 이것도 다 막걸리 잔이에요. 요거는 동요, 요거는 코발트유, 요거는 장성류. 요거는 동구토의 코발트, 요거는 백토의 코발트. 색이 이렇게 달라요. 조금 다르죠? 이쪽은 장성류, 요거는 백토의 장성류, 요거는 동구토의 장성류. 요거는 조그만 컵, 믹스 커피 먹을 수 있는 요 정도 만들었는데 생각보다 많이 줄었어요. 요것도 막걸리 잔이 많네요.
요쪽 앞으로는 약간 산화가 먹었어요. 그래서 생각하지 않는 색깔이 나왔어요. 이 가마를 떼다 보면 가끔 이렇게 산화가 어떤 때 먹기도 해요. 지금 얘가 이제 어떤 거냐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원래는 여기가 아니고 여기 이렇게. 수요일 날 라이브 할 때 이거는 이제 다시 한번 이제 다시 보여드리면서 설명도 다시 해드리고 그럴 예정이에요. 이쪽에서도 요거는 그 무광택 유약. 제가 제일 좋아하는 무광택 유약이에요. 이쪽에도 많네. 요거는 장성류. 여기에 막걸리 한 잔 하면 좋겠죠? 막걸리도 마셔도 되고 또 와인 같은 거 여기다가 그냥 마셔도 되고 좀 그런 것 같아요. 네, 뭐 소주 정도는 좋겠죠? 코발트. 여기는 컵. 컵이요. 쌍화차 먹으면 좋을 것 같은 컵이죠. 요거는 동구토의 제유예요. 제유. 이게 가끔 이렇게 안에서 흙이 턱턱 깨지더라고요. 이거는 몰라요. 이게 막 도장을 찍은 다음에 이제 한 몰라요예요. 몰라요? 몰라요 접시. 여기도 접시. 요거는 백토의 몰라요. 이게 동이 좀 있어 갖고 약간 요런 식으로 항상 발색이 돼요. 제 영상을 많이 보신 분들은 이제 아시겠죠? 요거는 몰라유의 동구토. 요거는 백토의 D1 백토의 저기 갈색류, 밤색류. 이것도 밤색류예요. 요게 요거하고 이제 같은 유약이거든요. 요거는 이제 동구토, 요거는 D1. 세 개 이렇게 달라요. 이건 다 막걸리전이에요. 막걸리전도 되고, 저는 이제 막걸리전을 만드는데, 구입하시는 분들은 저걸로 쓰시겠죠? 밥그릇으로 써도 되고, 뭐.
요거는 몰라요. 우리가 아쉽게 깨졌어요. 어? 구멍은 안 났네? 이게 D1 벡터가 이렇게 가, 이런 식으로 그리가더라고요. 여기까지 이제 맨 앞줄이에요. 여기는 여기도 밥그릇 뭐 저거예요. 밥그릇 하고 파란색이야. 이거는 꽃잎 그릇 이렇게 했던 거 세트인데 좀 저기다 월요일 날 아니 수요일 날 보여드릴게요. 해서 오늘은 꺼내는 것만 보여드리고. 이것들은 요거는 이제 새로 실험한 장석류. 이게 가끔 이렇게 저도 계속 실험을 해요. 유약 실험을 계속 집어넣어서 유약이 더 좋은 유약을 만들기 위해서 계속 실험을 하고 그러고 있어요. 요거는 동유. 이것도 동유. 여기다 아이스크림 먹으면 좋겠죠? 아이스크림이나 저기다가 디저트 같은 거 넣고 놔도 되고 과일 야채 같은 거 저기다 잘라서 놔도 좋더라고. 저는 마늘 좀 그냥 찍어 먹는 거 좋아하는데 마늘 좀 잘라서 여기다 넣으면 이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요거는 장석류예요. 장석류. 가끔 이렇게 뭐 흙에서 이런 것들이 펴요. 요거는 이제 그 갈색 조합토랑 흙을 섞어 놓으면 이렇게 안에서 이렇게 이런 것들이 가끔 피더라고요. 제가 이제 저기 가평에 어떤 음식점에서 그릇 샘플을 해달라고 해서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게 이제 이렇게 세트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이게 30cm, 20cm, 15cm예요. 이것도 막걸리 잔. 요거는 밤 저기 뭐지 무광택 유약이에요. 요거는 동유. 요거는 유약 실험한 건데 색이 이렇게 뻘거네. 이것도 좋아하는 사람 있겠죠?
요거는 이제 저기 밤샘유. 요거는 저기에요. 믹스 커피잔. 한 200ml도 안 들어갈 거예요, 저거. 요거는 귀여운 요거는 저기 요렇게 잡고 요렇게 마시는 건데, 요거는 에스프레소잔. 에스프레소잔. 혹시 구입하시고 싶으신 분은 지금 영상에서 캡처하셔서 저한테 수요일날 제가 다시 올릴 건데, 그때 이제 올려주시면, 보여주시면 제가 보내드릴게요. 요거는 도우미요. 요거는 백토의 그 저기에요. 철유. 요것도 이렇게 세트. 이거는 몰라유의 동고토. 이게 분 저기 D1 백자토인데 이렇게 떨어지더라고요. 또 이렇게 떨어지는 건 또 처음 보네. 얘는 아이스커피 잔이에요. 아이스커피 요색도 있고, 이거는 적철유. 철료도 이쁘네요. 요거는 두들겨 만든 접시. 유약은 광택유예요. 제가 갖고 있는 유약이 광택유라는 유약이 있는데, 그 유약을 저 요거는 이제 조그만 얘네들 요런 거 옆에 이렇게 놓으라고 만들었어요. 조그만 접시 이렇게 반찬 놓고 뭐 김밥 같은 거 이렇게 놓고 해도 되는데, 그런 접시를 만들었습니다. 옆에도 이런 접시들. 이렇게 세트예요. 요색도 있고, 요색도 있고.
접시. 요거는 장 정리를 하고 난 다음에 위에다 동유를 약간 했어요. 약간 파스텔 톤처럼 나왔네. 얘는 장성주예요. 이 접시들은 제가 써보니까 괜찮더라고요. 이건 흑유네. 말이야. 뭐야. 얘는 물토 청정이라는 위약이에요. 저번에부터 이제 만들어서 쓰는 건데 제가 이 동영상을 올리는데 동영상을 생각지도 못한 사람들이 보고 있는 게 있더라고요. 우리 친구 하고 친구 와이프하고 같이 본다고도 하고 제가 친구들이 중학교 때부터 만나는 애들이거든요. 그 놈 중에 한 놈 와이프하고 같이 본다고 하고 또 한 놈은 베트남 간다고 하고 요거는 이제 요것도 떨어졌어요 이렇게. 근데 소리 없이 이렇게 보시는 분들이 꽤 있는 것 같아요. 요것도 소리 없이 봐주시는 분들에게 감사를. 요거는 이제 동유인데 이쪽에 동유가 이제 많이 아니 동유가 아니라 이건 몰라유예요. 몰라유인데 이쪽이 불이 약간 이쪽 이렇게 됐나 봐요. 여기가 다 이렇게 요색으로 다 됐네요. 이쁘네요. 이게 떨어져서 여기 붙었어요. 얘네들은 제유예요. 제가 많이 들어가 있는 제가 들어가 있는 위약. 바닥은 이렇게 돼 있고요. 이것도 아까 말씀드렸던 그 가평에 있는 카페에서
두 가지 색상으로 샘플을 해본 거예요. 얘는 장성류예요. 이번에는 다 제 것만 있어서 이번에는 판매전을 하려고 다 제 것만 뗐어요. 그래서 제가 이걸 다 정리를 해서 이제 종류별로 다 잘 정리를 해서 수요일날 라이브 할 때 다시 한번 보여드리고 이제 가격도 얘기하고 그렇게 할 거예요. 이런 접시도 있어요. 이 접시 마음에 들더라고요. 저는요 이거는 공유. 이거는 저기 뭐지? 맨날 까먹어. 여기도 있네. 이거 괜찮네. 이거지 이거. 동유 한 개 있을 텐데. 어느 동유 여기 있네. 이 동유 괜찮네요. 포인트 접시로 딱 놓으면 아주 좋을 것 같아요. 이거는 장성류. 이거 이거는 굽이 없는 거예요. 굽이 없는 이것도. 아이 급이 났네. 토갈띠 많이 금이 가더라고요. 나와. 동유. 그다음에 이런 접시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서 되게 지금 몇 가지만 보여드리고 나는 수요일날 라이브 할 때 싹 정리를 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얘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세트. 우리 세트 좋아하죠? 이건 몰라요. 여기는 이제 또 다 컵이에요. 아까 중간에 다 빼서 없네.
요 판까지만 보여드리고 제가 이제 준비를 잘 해서 수요일 날 라이브 할 때 보여드리겠습니다. 수요일 날 라이브는 8시에 할 거예요. 그러니까 8시에 보시고 혹시 구매 의사가 있으신 분들은 저한테 문자 보내시면 제가 저는 이 문양이 되게 좋더라고요. 이제 밥그릇 이들 여기까지. 나머지는 이제 수요일날 정리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요일날 라이브 8시, 오후 8시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로또 괜찮죠?